강명을 얻게 되었다. 뭐 음악을 연주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게 즐거우면 좋은데 그 분위기에 잘 안 맞으면은 또 그 참 보기 난처한 때가 많죠. 방광 명 비청정 또 광명을 넣으니 이름이 비청정이더라. 코가 청정하다 그 말입니다. 성미문향 개등문이라 옛날에 향을 맡지 못하던 것을 옛날에는 어떤 좋은 향기가 있어도 그 향기를 맡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다 맡게 되었다. 등문 그 향기를 다 맡게 되었다. 이향 씹을 그 불탑일세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향으로서 부처님과 불탑에 시주했을세 식으로 득성 차광명이라 그렇습니다. 또 방광명 설청정 또 광명을 오니 이름이 설청정이다. 혀가 청정하다. 능이 묘음 찬탄불이라 능이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찬탄 칭찬함이라 칭찬하고 찬탄함이라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혀로서 말을 할 수 있는 큰 무진장한 그런 그 보물을 가졌어요. 말 못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그 훌륭한 일이 아니고 보통 보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뭐 몇 천억 몇 만억을 주고 사겠어요.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지고 잘 사용해야지. 내 주변에도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볼 때마다 정말 그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늘 좋은 말만 하고 칭찬하는 말만 하고 찬탄하는 말만 하는가 그렇지 못하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데서 이게 정말 혀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옆에 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스님은 수화를 배워가지고서 수화로서 포교도 하고 하는 그런 스님도 계시는데 참 그 아주 훌륭한 그런 그 포교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미음으로서 좋은 말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탄한다. 영재 추악 불성어 일세 그것은 어째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영혼이 아주 거칠고 아주 악담하는 그런 그리고 선하지 못한 말을 제거했을 때 그런 것을 아예 싹 이제 없앴을 때 그런 말은 이제 절대 이제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고 덕성 차광명이라 그래서 이 광명을 얻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뭐 추악하고 불선어 이런 말 안 하면 나온 말이 전부 칭찬하는 말이죠. 칭찬하지 못하면 침묵이라도 해야 됩니다. 침묵이라도. 침묵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침묵도 못하고 아무 뜻없는 말, 저 앞에 한번 있었죠. 아무 의미 없는 말만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을 우리가 형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그 토해놓은 말이 아마 금정산 덩어리 말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토해놓은 말만 하더라도 금정산만 하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름답기만 하면 참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이러한 까닭에 이 광명을 얻었느니라. 우방광명 신청경이라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신청경이다. 몸이 청정한 것이니 재근결자 영구역이라 모든 근이 여러 가지 아니 비설신이는 말할 것도 없고 손발 뭐 여러 가지 팔 다리 할 것 없이 재근이 불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들로 하여금 구족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신으로 신으로서 예 불급 불탑일세 부처님과 불탑에 예배했을세 시고 덕선 차광명이라 이러한 까닭에 이 광명을 얻었다. 그 부처님과 불탑에 예배하는 일도 보통 좋은 일이 아니야. 그 부처님과 불탑에 예배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뭐 이웃의 어른들 뭐 어른이 아니라 하더라도 늘 매일 보는 수위에게도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수고하십니다.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슈퍼마켓 지나갈 때 아이스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 늘 보는 그 수위에게 그거 하나 전해주는 그런 배려 그런 아량 그게 있으면은 이런 광명 얻는 거 간단한 거요. 그 행동 하나가 바로 광명 아닙니까? 그 행동 하나가 광명인 거예요. 그 행동 외에 무슨 다른 광명이 또 있겠어요. 몸으로서 불과 불탑에 예배한다. 이걸 형식적인 물론 뭐 부처님과 부처님 탑에 예배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성인에게 그리고 부처님을 대신한 것이 불탑이거든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그 탑으로서 사실은 부처님을 대신했습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예배하는 마음 아주 신심나는 일이죠. 정말 신심나는 일이고 정말 뭐 그렇게 허무탈 수가 없죠. 부처님에게 예배하거나 불탑에 예배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보다 더 허무타고 신심나는 일은 앞서 내가 말씀드린 그런 일입니다. 늘 보는 사람에게 정말 공손하게 자기 신분이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 할아버지가 됐더라도 수위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줄 알고 뭔가 배려할 줄 알면은 그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이지. 그래 되면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뭐 무슨 뭐 순식간에 기상천외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살만한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그런 까닭에 몸이 청정한 광명, 신청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수위가 그 사람 차 잘 보호해 줄 거예요. 그 사람 우편물 잘 지켜줄 거예요. 아주 그 사람 갈 때 저기 멀리 볼일 보러 가면 멀리 저기 나가가지고도 뒷모습 촥 바라볼 거예요. 훌륭하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이 수위에게 그런 한두 번이 아니라 평소에 늘 그런 자세로서 그 사람에게 배려했다면은 수위가 수위실에 앉아 있겠어요? 쫓아나와가지고 저기 차가 안 보일 때까지 갈 때까지 촥 뒤에서 바라보지. 그래 그렇죠. 이게 신청정 광명이라 신청정이라고 하는 광명. 이보다 더 훌륭한 광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광광명 의청정이니 아니 비설신 의라고 하는 의청정입니다.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의청정이라 뜻이 청정하다는 것이다. 영실심자 득정념이라 실심한 사람 마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념 바른 생각을 얻게 한다. 그렇죠. 의청정. 정신이 똑바르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맑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선정 이야기할 때 그랬죠. 선정은 늘 정신이 깨어있는 거예요. 늘 초롱초롱해. 그러면은 뭐 정신이 어디 나갔다. 이 실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어디 나갔다는 뜻입니다. 나가거나 뭐 잘못돼가지고 어떤 그 상황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런 경우를 실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정념을 얻게 한다.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얻게 한다. 그것이 이제 의청정이라고 하는 광명입니다. 수행 삼매실 자제일세, 삼매를 수행해서 자제를 얻을세, 다 자제할세. 삼매가 뭡니까? 선정이죠. 삼매가 결국 선정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정신 상태니까 수행 삼매 선정을 수행해서 다 자제할세.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제대로 깨어 있으면은 현재 내가 있는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공부가 다 끝났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혼자 책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정념을 잃어버린 거지. 다 상황 판단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상황에 맞게 일하고 상황에 맞게 말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광명이에요. 저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다. 정신이 온전한 광명이에요. 그대로 시고 덕성 차광명이라 그러므로 이 광명을 얻었다. 내용을 뭐 여러 가지로 더 길게 부연해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또 더 좋은 그런 해석이 있겠지만은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육광이 육진청정이라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의 상대죠. 눈의 상대는 사물이고 귀의 상대는 소리고 코의 상대는 냄새나 향기고 혀의 상대는 맛이고 몸의 상대는 감촉이고 뜻의 상대는 모든 법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육진청정이다. 또 방광 명색청정이다.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색이청정 사물이 청정한 것이니 영견난사 제불색이라 하여금 난사 불가사의한 부처님 모든 부처님의 모습 모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한다. 난사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모습은 불가사의한데 그것을 모두 다 보게 한다. 색청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묘색으로서 장엄탈별색 그건 어째서 그런 광명을 얻었는가 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물로서 탑을 장엄했을세 탑을 장엄했을세 탑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성되어 있는 탑에다가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아주 근사하게 잘 꾸며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심나게 하고 환희심나게 그렇게 했을세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광명을 얻었다. 시고 덕성 차 광명이라 이러한 까닭에 이 광명을 얻었느니라. 우방광명 성청정이니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성청정 소리성자 소리가 청정하다고 하는 광명이다. 영지 성성 본공격이라 소리의 성품이 본래 공정함을 알게 하니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반야신경 하더라도 뭐 공에 대한 이야기고 금강경도 그렇고 또 이제 600권이나 되는 반야부 경전이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공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한 것만 우리가 알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아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우리 눈에 보이던 게 보이는 게 아니야. 귀에 들리던 게 들리던 게 아니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소식이죠. 깨닫기 전에는 그게 그대로 그렇게 봤는데 한 소식 하고 나니까 그게 전부 텅 비었어. 공해. 사람도 전부 공하게 보이고 뭐 일체 무슨 명연이 무슨 뭐 부귀니 영환이 하는 것도 전부 공하게 보여. 텅 비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 한 소식을 더 했어. 더 하니까 뭐라? 산은 본래 산이고 물은 본래 물이더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 한 고비를 넘긴 뒤에 사물을 볼 때 그 상태는 전혀 다른 거죠. 더 다른 어떤 그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그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소식 했을 때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여기 이제 성성 본 공적이다. 소리의 성품이 본래 공적함을 알게 한다. 그래서 이제 공적한 것을 비유로 들 때도 소리를 가지고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지금 내 소리 이렇게 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잘 들어요. 소리 잘 내고 소리 잘 듣는데 소리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잘 소리 내고 또 있지도 않은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TV를 보든지 무슨 뭐 라디오를 듣든지 누가 말한 소리를 듣든지 해도 잘 듣잖아요. 근데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으면서 잘 말하고 잘 듣고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좀 뭔가 눈을 떠야 돼요. 일체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일체 것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공한 줄 알면서도 소리를 수용하고 또 수용하면서도 또한 공한 줄 알아. 그래 소리에는 크게 집착을 안 해. 그래 공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 제일 좋은 비유가 소리야. 소리. 소리라고요. 소리를 생각해 보면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물이 뭐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다 보내놓고 색적시공, 색이 곧 사물이 곧 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사물 그대로 두고 공하다 텅 비었다 하는 거죠. 소리 그대로 두고 우리가 텅 비었잖아요. 없잖아. 소리 실체 없잖아. 말하는 나도 없고 듣는데도 실체가 없고 말하는데도 실체가 없고 야 이거 신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은 공하다. 색적시공 모든 사물은 텅 비어서 공하다 라고 하는 그 이치를 소리에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내가 별표를 세 개를 쳐놨어. 이게 이제 다른 경전에도 보면은 공하다는 이치를 설명하는데 소리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소리 너무 확실하게 있잖아. 그런데 또 뜯어보니까 실체가 없어, 소리가. 소리 실체가 없어. 없으면서 할 일 다 해. 할 일 다 해. 욕을 하면은 금방 화가 나고, 또 칭찬하면 또 웃고. 그 영향력은 보통 아니야. 실체가 없는 소리 그거 듣고, 그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니까. 그러면서 또 찾아보면 실체가 없어. 요거 요런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불교의 어떤 그 상식, 불교적인 안목, 불교적인 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 어떤 그 명예나 부귀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적용시키면은 훨씬 몸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뿐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그렇듯이 사실 내가 그토록 목을 메고 목을 메서 쟁취하려고 하는 그것도 역시 소리처럼 실체가 없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손발 다 놓고 가만히 있자는 뜻은 아니야. 가만히 있으시지도 않아. 그대로 할 일 다 해. 내가 하려고 하든 내 꿈 이루고자 하든 꿈을 향해서 가긴 가. 가지만은 그때부터는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져. 가벼워지고 그 내 꿈을 이루었든 이루지 않았든 크게 거기에 연연하지가 않아. 크게 연연하지가 않다. 그런 위치가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소리. 소리 가운데. 소리의 성품이 본래 공적하다. 소리의 성품이 본래 공적하다.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영지성성 본공적. 요거는요. 600부 반야경, 600권 반야부의 이치를 다 이해하는 것이고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늘 읊조리던 반야심경의 이치를 이제서 비로소 이제 터득하게 되는 그런 그 구절입니다. 이게 반야심경에서 색적시고 사물이 곧 공한 것이다. 공한 것이 곧 사물이다라고 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읽게 했던가? 바로 소리처럼 소리가 그렇듯이 모든 것도 그렇다. 그 부귀 영화가 그렇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참 하룻밤 꿈이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부귀 영화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쫓아가기는 가되 그것이 하룻밤 꿈인 줄 알고 쫓아가야 돼. 그러면 한참 쫓아가다가 딴 길로 갈 수도 있어. 딴 길로. 관성 연기 여 곡향 더 좋은 설명이 나오네. 성의 연기, 소리의 연기가 인연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치 곡향, 이거 메아리, 메아리와 같이 관할세, 메아리와 같음을 곡향이라는 말은 메아리라는 말입니다. 곡향, 그 골짜기의 메아리, 메아리 향자니까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음을 관할세.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그런 까닭에 이 광명을 얻게 되었다. 그 목청이 그 움직이고 혀가 움직이고 입술이 좀 움직이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성연기라 소리의 연기가 인연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메아리 소리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본래 메아리 소리는 있는 게 아니죠. 이쪽에서 누가 소리를 치니까 골짜기가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메아리가 울리는 거죠. 실제 하는 거 아니야. 메아리는 실제 하는 게 아니라고. 모든 이치가 다 똑같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그 내용이 바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방광명 향청정이니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향청정이라 향기가 청정한 것이다. 향청정이니 영재 취의 최향결이라 모든 취의 요건 취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냄새 모든 더러운 냄새들로 하여금 다 향결 아주 맑은 향기가 나게 합니다. 향청정이라고 하는 광명을 얻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향수로서 새 탑과 보리스, 탑과 보리스에게 향수로서 씻었을 새 탑에도 보리스 향수를 가지고 탑을 씻고 또 보리스 나무에도 향수로서 씻는다. 이 저기 우리나라는 보리수는 뭐 보리자 정도는 이제 좋아하지만은 저기 남방에 특히 스리랑카 같은 데 가면요 보리수 나무 자체를 부처님처럼 생각합니다. 여기 봐요. 탑과 보리수를 향수로서 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리수가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몰라요. 보리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 부처님이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정각을 잃었다고 해서 이름이 그때서 비로소 보리수가 된 거예요. 나무 이름도 보리수가 됐고 보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그렇게 이제 명예가 높아진 거예요. 그 나무가 참 복받은 나무예요. 부처님이 그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하는 그 사연 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명해져 버리고 어느 나라 없이 가는 곳마다 보리수를 떠받들고 그러죠. 그전에 인도 어떤 뭐 대사인가 우리나라에 보리수 한 그루 아마 선물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잘 자라는가 모르겠네.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시고덕성 차광명이나 이러한 까닭에 이 광명을 얻는다. 얻었다. 우방광명 미청정이니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미청정이다 그랬어요. 맛이 청정하다. 능제일체 미중독이라 일체 맛 가운데 음식 가운데 있는 독을 전부 제거한다. 미청정이라고 하는 광명은 음식 속에 있는 독을 다 제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양약을 많이 먹는데 양약은 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또 독이 많이 들어가지고 참 먹을 때마다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끓임직해요. 그래서 진짜 약사들은 그 약 가능하면은
그 먹질 않고 가족들에게 잘 먹이지도 않아요. 미청령, 그런, 이 광명을 얻으면, 미청령이라는 광명을 얻으면, 맛 속에 들어있는 독을 전부 제거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항공불, 급, 불승, 급 부모일세.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과 부모에게 공양했다. 그 말입니다. 음식으로서 공양했을세. 시고덕성 차광명이라. 그런 까닭에 이 광명을 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우방광명 촉청령이라. 또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촉청령, 감촉, 감촉이 청령한 것이니 신령, 악촉의 유행이라. 아주 악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칠거나 따갑거나 아프거나 뭐 영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촉들로 하여금 유연하게 한다. 그것은 이제 과연금극, 종공우라도 과연금극, 작은 창, 큰 창, 칼과 뭐 창과 칼 이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빛처럼 쏟아질지라도 계령, 변장, 묘, 화만이라. 다 하여금 변해서 아름다운 화만, 꽃다발과 같이 예, 꽃다발을 짓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 그, 촉청령이라고 하는 광명을 얻으면은 세상에 뭐 총알이 날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미묘한 꽃다발이 되고, 된다 한 그런 뜻이 됩니다. 아주 대단한 거죠. 이것도 세상은 사실은 아주 날카로운 칼과 창과 총알과 몽둥이와 돌멩이와 뭐 온갖 것이 사실은 하늘에서부터 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난무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어떤 그 질서와 상식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니면 또 개인적인 그런 그 어떤 능력과 복력, 뭐, 좀 높은 사람 지나가면 경호원들이 막 11명씩 그, 몸으로서 막잖아요. 총을 쏘도 경호원이 먼저 맞는 거야. 돌을 던져도 경호원이 먼저 맞고, 그런 돌이 또 그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석정 도로 중에 그것은 어째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 도로 가운데서 길에서 도향산화 포이복하여 향을 바르고 또 꽃을 뿌리고 의복을 펴서 옛날에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땅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또 머리를 풀어서 그 땅을 깔아가지고 부처님이 진흙을 밟지 않고 옷이나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게 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영송열에 영도상일세 열애를 맞이하고 또 보내는데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했을세. 시곧 금액 광여신이라. 지금 그런 까닭에 광을 얻은 것이 이와 같다. 그 광명을 얻은 것이 이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 그 과거 그 행적, 과거 인행시에 자신이 그렇게 했어요. 자신이 서가모니도 과거 인행시에 뭐 보광열인가 또 많은 그 연등열에 등등 많은 그 부처님을 뵙고 수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옷을 깔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깔기도 하고 또 꽃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사연들입니다. 그런 그 인연으로 해서 촉청정이라고 하는 광명을 얻게 되면은 창과 칼이 돌과 총알이 난무하더라도 다 아름다운 꽃으로 변한다. 그럴듯하죠.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거나. 또 우 방광명 법청정이니 또 광명론이 이름이 법이 청량이다. 색성향 위촉법 육진 이야기죠. 법이 청량함이라. 능용일체 제모공으로 능용일체 모든 모공으로 하여금 실련 묘법 부사이라 불가사의한 묘법 미묘한 법을 다 연설하게 한다. 중생청자함 흔원이라 중생들이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기뻐하고 또 깨닫게 된다. 일체 모든 모공으로 하여금 미묘한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법을 연설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말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제일 하층, 하급, 최하의 그런 그 법문 형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 모공, 현재 우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가 아주 최상의 법문이에요, 사실은. 힘도 없으면서 자꾸 뭐 이치에 맞춰가지고 설명, 억지로 설명해서 뭘 갖다 붙이고 하는 거, 이건 제일 하질의 그런 그 법문이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동파 같은 이들도, 바람소리, 물소리, 폭포소리 듣고 크게 깨달았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그런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기까지는 할 수 없이 이제 환경 법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 봐요. 일체 모공으로 하여금 미묘한 법문을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법문을 다 연설한다. 중생청자 함 거기에서 설하는 소리로서 일체 모공에서 설하는 소리로서 중생들이 듣고는 다 기뻐하고 깨닫게 된단 말이야. 인연 소생 무유생이며 인연으로 생한 바 생함이 있지 아니하며 재불 법신 빛이 신이며 인연으로 생긴 것은 무유생이야. 생긴 게 아니야. 생겼다 해야 금방 안 생긴 게나 마찬가지야. 금방 없어져. 인연으로 생긴 것은. 그러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성불한다 하는 것도 수행하는 것도 인연이거든요. 그럼 성불했다 하면 그것도 인연으로 생기는 거야. 그건 생긴 게 아니라고. 본래 부처를 우리가 알아야 돼. 본래 부처. 본래 가지고 있는 진여불성을 부처라고 해야지 수행해서 만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갈고 닦고 해서 생긴 것은 그건 진짜 부처 아니야. 그거는 어떤 덕화는 될 수가 있어. 덕화는. 덕화는 될 수 있지만 진짜 백이 부처는 본래 가지고 있는 거라. 이미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법화경의 이야기처럼 어떤 친구가 부자고 한 친구는 아주 노숙자라. 근데 둘이 만나가지고 그 부자 친구가 노숙자 친구에게다가 아주 큰 보물 덩어리를 줬다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줬는데 이 노숙자 친구는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가 제값에 팔아가지고 제대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뭐 로또 복권 타가지고 흥청망청 해버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할 줄 알아서 자기 그 어떤 그 복락을 누리는 거 이거는 이제 보신이라 그래. 보 과보의 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보. 본래 부처는요 그렇게 뭐 그 수행한다 뭐 세월이 걸렸다 고행을 했다 이거 아닙니다. 고행해서 된 게 아니에요. 고행해서 됐다고 하는 것은 고행해가지고 결국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를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연 소생은 무유생이라 인연으로 생한 바는 생긴 게 아니다. 그 우리가 수행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전부 인연이거든요. 전부 인연입니다. 인연으로 억지로 뭐 대통령 돼봤자 그 뭐 며칠 갑니까?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50, 60, 70, 80 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봐왔잖아. 그 뭐 그거 높은 좋은 거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불자들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이라도 하지.
근데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 이런 경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생각도 할 줄 몰라요. 그런 것을 뻔히 보고도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뻔히 보고도 그것을 쫓아서 그냥 뭐 허겁지겁 쫓아가는 거예요. 허겁지겁. 재불법신 비시신이다. 모든 부처님의 법의 몸, 진리의 몸도 몸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처럼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이 아니다. 법성상주 여공이니 법의 성품은 항상 이 우주에 꽉 차있어 상주에 허공과 같이 저 텅 빈 허공과 같이 항상 그렇게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 것이 법성이고 불신이고 또 법신이고 법신은 불신이고 그것은 법성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연으로 된 게 아니야. 본래 있는 거지. 인연으로 된 게 아니야. 본래 있는 거예요. 이설기 광여신이라 이 뜻을 그 뜻을 이러한 설명으로서 그 뜻을 설명하여서 그 광명이 법청정이라고 하는 광명이 이와 같음이니라. 여시 등비의 광명문이 이러한 등비라고 하는 이러한 종류들, 이러한 종류들의 광명문이, 광명들이 여항하사 무한수라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아서 한량이 없는 숫자다. 여기는 뭐 육근, 육진 뭐 등등 해서 광명, 여러 가지 광명을 소개했어요. 많은 소개를 했습니다. 많은 광명을 소개했는데 이러한 종류,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광명의 종류는 이게 정말 뭐 내용을 알고 보면 항하강의 모래 숫자와 같아. 그게 무한수야. 실종 대선 모공출이라 다 대선 큰 신선의 모공에서 모공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대선 뭐 부처님이라 우리 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알아보려면 제일 간단합니다. 참 이 한 마음으로서 오늘은 덥더라도 화엄경 공부하러 가자 하니까 화엄경 공부하러 하는 이러한 광명을 놓게 되고 전부가 광명이에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순간 한순간의 그 삶의 작용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건데요.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건데.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광명이라고 표현, 광명이라는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죠. 실종 대선 모공치를 하여 모두가 대선, 큰 신선의 모공으로부터 나와서 일일 작업 각 차별이냐 낱낱이 작업해서 각각 차별하더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간을 갖는 거 일일 작업 아닙니까? 낱낱 작업이 각각 차별하더라.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좀 빼달라 앞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이거 전부 광명이야. 그거 못하는 그 존재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사실들에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실들에. 그 다음에 한 광명 더 할게요. 그 별표를 해놔가지고 일체 모공이라 그래서 여 일모공 소방광이 한 모공에서 놓은 바 광명이 한 모공에서 놓는 바 광명이 무량무수 여항사든 한량 없고 숫자가 없어서 항하강의 모래와 같다. 한 모공에서 한 모공 우리 한순간의 삶의 작용 한순간의 삶의 표현 뭐 그렇게 봅시다. 그게 제일 쉽죠. 한순간의 삶의 표현 뭐 한순간 하면 금방 지나가니까 한 시간 하죠. 한 시간쯤 한 시간 하면 우리가 마음에 들어올 테니까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작용과 표현을 합니까? 그것이 무량무수 여항사라 한량 없고 숫자 없어 항항의 모래수와 같거든. 일체 모공실력연하니 한 시간만 그렇습니까? 매 시간 몇 시간이 다 늘 그래. 매 시간 몇 시간이 다 늘 그래. 1분 1초가 늘 그렇다고요. 그 우리 삶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
삶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 소중한 삶의 가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그것만 우리가 보호하고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렇게만 해도 우리 삶은 아주 풍요롭습니다. 어디 뭘 많이 가져서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뭘 높은 벼슬에 올라가야만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져야만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한순간의 삶이 뭐라고? 무량무수 여항사라 한량없고 숫자가 없는 것이 항항의 모래와 같다. 일체 모공 실력이니라 일체 모공 일체 순간순간 시간시간 매일매일의 삶도 또한 그와 같다. 차시 대선 삼매력이니라 이것은 대선 큰 신선 부처님 우리 한마음 진여자성의 삼매의 힘이다. 우리 진여자성에서 이러한 어떤 그 작용이 펼쳐지고 있다. 달리 뭐 다른 누가 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봐야 그건 그 사람 몫이고 내 거래야 중요한 거죠. 나에게서 이해가 돼야 되고 내 인데서 뭔가 풀려야 그게 중요한 거야. 오늘은 광명 이야기를 가지고 순간순간 이제 우리 삶의 그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냥 느끼는 것만으로도 지금 말한 게 설명한 게 뭐 너무 뭐 진부하고 많이 했다고 생각 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부족해서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목은 아프지만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이 우리의 삶의 표현을 광명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아주 근사한 표현이다. 이거 환경에서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광명스러운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금요일 날 그 사경법회는 방학하겠습니다. 방학. 너무 더워서 다음 사경법회는 아무래도 집에서 꼼짝하지 마시고 사경 집에서 사경하시기 바랍니다. 예.